이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하수가 빠져나간 지역들에서 싱크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가 진단해드립니다. 건물 한쪽은 주저앉았고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깊이 5m짜리 땅 꺼짐, 이른바 싱크홀은 편의점 안 물건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밖에서 계속 쾅, 쾅 하면서 그런 소리가 계속 몇 번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원인은 지하수였습니다. 땅이 막 뒤틀리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아, 이거는 지하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그게 집안 치마 특성이에요. 당시 이 지역 지하수 수위는 1년 동안 5m가량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건물은 내려앉아 손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싱크홀은 연약 지반을 따라 인근 지역 곳곳에서 연쇄 발생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와 분석해봤는데 원인은 또 지하수였습니다. 대규모 건설 공사가 있었고 지하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빈 공간만큼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지하철 공사라든지 뭐 GTX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굉장히 지하 수위가 낮아져 있어요. 최근 대도시 싱크홀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사흘에 두 번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하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하수 기초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 정보화가 안 되니까. 그 지하수 관련한 데가 있는데 인력도 너무 작고. 발 아래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고 더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